우리가 누구나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바랍니다. 이거는 뭐 고대나 지금이나 뭐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은 많은 교회가 기복주의로 치우치고 복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 잘못된 복을 또 바라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복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받으려 온 건 맞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복을 안 받고 여기서 뭐 저주받으러 왔고 여기서 맨날 고통하러 왔고 울러 왔어요? 잘못 오셨어요. 여기는 복의 장소예요.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 건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복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우리가 질이 안 맞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질적으로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양적으로 받으려고 하고, 그죠?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내 때에 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안 맞고, 하나님은 영원의 복과 이 땅의 복을 같이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영원의 복은 별로 관심 없고 이 땅의 복만 자꾸 사모하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안 맞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와가지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죄를 가까이 하면요, 저주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가까이 하면 그 죄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을 내려놓으시라. 제가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복 안에서 헤엄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복은 사실은 좀 인간들이 바라는 복은 시대마다도 좀 다르고요. 나라마다, 민족마다 바라는 복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바라는 복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랬던 복은 좀 다릅니다. 원래 우리 그 많은 성도들이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이 뭔지 아세요? 1번이 뭘까요? 우리가 바라는 복의 1번이 뭐예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래. 이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복의 1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있으면 거의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도 해결되죠. 병원 갈 수 있고 좋은 약 먹으니까. 그렇죠? 또 뭐 여행도 갈 수 있으니까 삶이 풍요로워지고 뭐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권력도 얻을 수 있어요. 함부로 나 무시 못해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돈이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 우리에게 그 대부분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구하는 1번도 돈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은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복이 돈으로 구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은 절대 돈으로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여러분이 돈을 구해요. 그걸 필요에 따라 주셔요. 근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고요. 진짜 복이 뭔데요? 제가 모두에 이미 답을 드렸는데 진짜 복이 뭐냐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진짜 복이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역사하는 복들, 하나님과 관계하는 복들이, 그 모든 게 진짜 복인데 이걸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자들의 목록을 한번 쭉 본 적이 있습니다. 역대 인류상의 모든 부자들을 다 봤는데요, 1위가 누구인 줄 아세요? 1위? 야, 저는 이 사람이 그렇게 부자였는지 몰랐어요. 물론 시대별로 돈에 대한 뭐 금액 차이는 나겠지만 월등히 1등한 사람이 락펠러예요. 아, 이거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이 락펠러를 따라갈 수가 없더군요. 빌 게이츠는 전세계 1위잖아요. 지금 한 전세계로 따지면 22 정도? 이게 락펠러의 그 아예 근접을 못하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락펠러가 자기가 번 돈 다, 락펠러가 자기가 번 돈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돈 다 바쳤어요. 살 수 있어요? 천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이 진짜 얻기를 원하는 복, 하나님이 진짜 주기를 원하는 분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그게 넘쳤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그게 넘쳐야 되고요. 하나님은 진짜 복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겉다리예요, 겉다리. 예수 믿다 보면 그 속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가 락펠라쯤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니까요. 진짜 복은 절대 돈으로 구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믿는 사람들. 시대별로 복을 구하는 게 좀 달랐다고 했죠. 구약의 유대인들이 구하는 복은요, 오늘날과 좀 달랐습니다. 오늘날은 돈이면 다를 줄 알았는데 구약의 복은요, 좀 달라서 그들은 지금부터 좀 더 구약시대 때 뭐 아브라함 시대 그 때를 보면 그때는 뭐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자기 재산이 많아도 어때요? 어느 순간 도적대가 와가지고 싹 죽이고 가져가면 끝이에요. 그죠? 그게 뭐가 복이에요? 보디가드.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 권력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안식, 내 생명을 지킴받는 거, 이게 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복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군대가 생기고 왕이 생, 그 나라가 생기면서는 뭐예요? 국가로부터 지배를 받지만 어떻게 해요? 또 강대국들의 힘에 의해서 약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뺏김을 당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한 힘을 가지고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고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그 유대인들에게 경제적인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복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1번이 돈이지만 유대인들은 뭘 달라고 그럴까요? 돈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바라는 복을 딱 찾으시려면 요거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 유대인들은 뭐가 복이었다고요? 물.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이 수많은 양떼를 거느렸잖아요. 이게 돈이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뭐가 딱 끊기니까? 물이 딱 끊겨. 가뭄이 갑자기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재산이 다 죽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물을 일주일만 안 먹이면 자기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양떼고 소떼고 그 자리에 딱 굶어 죽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는 복은 뭐예요? 물이에요. 이 물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1번 복이 뭐라고요? 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삭과 블레셋 왕이 그 아비멜렉이 뭘 가지고 다퉜어요? 물을 갖고 싸웠단 말이죠. 화가 나니까 그 블레셋 종들하고 왕 종하고 아비멜렉 종하고 이삭의 종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하고 그러니까 이삭이 몇 번이나 물려줘요? 세 번이나 물려준단 말이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재산 목록 1호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복 준다고 할 때는 뭘 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할 때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호세아서에 보면 뭘 준다고요? 이른비와 늦은비로 비 얘기를 한다고요.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독특한 장면은 내가 너한테 그 복을 주는데 장맛비로 내리는 복, 장맛비의 복을 주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개역개정에는 소낙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서 34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말씀이에요.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이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숲 속에서 자더라도 아무도 너희를 위협할 자가 없다. 이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복을 주는데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는데 왜요? 때를 따라 뭘 주신다고? 소낙비를 내린. 이게 지금 소낙비가 원래 개역성경에는 장막비를 내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니까 복된 소낙비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장맛비가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장맛비는 난리나요. 옷 눅눅해지고 뭐 이거 짜증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장마는 짜증나는 장마인데 유대인들에게 이 장맛비는 뭐예요? 때에 따라 주시는 복된 거. 왜냐면 거기는 사막이니까, 황야니까. 하나님이 이 소낙비를 내려줘야
짐승이 먹고 사람이 먹고 그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 소낙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내 재산 목록 1호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양떼들이 수십 마리씩 죽어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도 죽고 식물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뭘 주신다고요? 예, 유대인들에게 1번이 뭐예요? 복의 1번이 물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설교가 한 장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설교하시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날이 무슨 언제라고요? 이 날이 언제라고요? 언제? 이 날이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37절 보세요. 뭐라고 언제? 시작. 명절 끝나.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예, 유월절. 보통 이제 추석기 보면 무교절도 있죠. 뭐 사실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절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유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보름 동안 무교절을 지나게 되죠. 유월절. 그 다음 뭐죠? 예, 정확하게는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맥추절이죠. 맥추절. 초실절, 유월절 이후에, 무교절 이후에 49일이 지나서 77이 49였고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 지났을 때에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역사. 이 날이 그 성령의 역사가 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어쨌든 지킵니다. 맥추절. 하나님 앞에 첫 열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그때. 그걸 기억하여서 드리는. 그 다음에 또 네. 초막절. 광야에서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장막치고 했던 걸 기억해서 하는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누구나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그 성지순례를 떠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해야 될 의무예요. 근데 명절이라고 했으니까 이 세 명절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무슨 명절일까요? 어떤 명절이요? 그렇습니다.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입니다. 근데 초막절의 풍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초막절 풍습을 그 온누리에서 파송된 그 류모세 선교사가 가서 쓴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왔는데 거기 초막절의 그 풍습 중에 초막절이 7일간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날 행사 중에 아주 재밌는 그 사건 행사가 두 개 의식이 두 개가 치러집니다. 초막절에는 원래는 그 성전에 보면 여인들과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도 아무나 이렇게 못 들어가죠. 그 딱 그 라인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뜰에 가면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원래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는데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일반인들도 들어갑니다.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 순례자들이 탁 오면은 특별한 의식 두 가지를 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물을 붓는 의식이에요. 원래는 그 이제 초막절이 시작되면 대제사장이 실로암 물가로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쭉 같이 가요, 따라가요.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서 이 번제단에 가고죠. 그 번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또 관제라 그러죠. 물을 붓는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그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한번 2장 17절 볼까요? 뭐라고 그랬냐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증거가 섬김에 내가 나를 뭐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저거를 전제를 관제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 전제의식 관제의식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제사를 배워서 아시지만 짐승을 잃을 때 그냥 드리지 않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곁들여서 같이 뿌리는 의식이 이제 관제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에 저 말은 뭐냐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관제로 부어질지라도 마치 내 삶을 너희 인생을 위해서 바칠지라도 너희 혼신에 내 피가 다 뿌려질지라도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완전히 다 갈아줘서 그 위에 드려질지라도 내가 기뻐하리니 이 말입니다. 저 말이 그 말이에요. 관제로 드린다는 말이.
관제로 드리는데 원래 관제로 드릴 때 뭐를 부어야 된다고요? 포도주를 부어야 되는데 이 초막절 의식에서는 물과 함께 드려집니다. 포도주와 함께 물을 붓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초막절 시작되는 때를 알아야 되는데 초막절 시작되는 때가 바로 우기 때입니다. 우기.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될 때예요. 이 물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에 필요한 복으로 물로 채워달라고 복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생명 다 죽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인생 막힙니다. 집안도 막히고 경제도 막히고 다 막힙니다. 하나님이 물 내려주시고 복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물을 붓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이 번제단 남서쪽에다가 그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요. 그리고 그 이 시냇가 옆에 있는 버드나무, 그러니까 잘 사는 버드나무죠. 물 먹고 잘 사는 버드나무를 잘라와가지고 나무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매일매일 갈아주는데 잘라왔으니까 나무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말라 죽어요. 그거를 보는 겁니다. 뭐요? 물이 없으니까 말라 죽더라.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요. 매일 한 바퀴씩 사람들이 돌아요. 그리고 뭐예요? 물이 없으니까 저 버드나무가 말라 죽는구나. 물까지 잘 있던 버드나무는 살았는데 이거를 잘라서 뒀더니 말라 죽더라. 그러니까 그 주위를 돌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그 시편 118편 25절을 갖다가 돌면서 기도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시편 구절을 외우면서 돌아요. 이 시편 구절을 이 시편 구절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호시아나. 여호와여 구원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뭐예요? 호시아나. 호시아나가 무슨 말이에요? 호산나. 소리가 아까 호산나 찬양했잖아요. 무슨 말이라고요? 호산나 뜻이? 여호와여 구원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이 잘라지면 어떻게 해요? 말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 부어줘야 생수가 들어와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우리가 목마릅니다. 저 버드나무처럼 목마릅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위에 은혜의 물을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잘되고 인생이 잘되고 복이 잘되고 모든 것에 잘되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 바래요? 경제적인 풍요를 바랬던 거예요. 물론 그들도 갈급합니다. 하나님 저 잘린 버드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르면서 저 시편 118편을 외우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37절 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어떻게 해요? 외쳐 이르되. 왜 외쳤을까요? 예수님 왜 외쳤을까요? 작게 말하면 안 들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워낙 크게 말하잖아요. 수십 명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10편, 118편 외쳤는데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외쳐 말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디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 이 답답한 놈들아. 내가 너희에게 그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바라는 그 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까지 살릴 물을 주기 위해서 내게로 왔노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게로.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면 나는 부족하게 주지 않느니라. 어떻게 줘요? 풍성하게 주느니라. 언제까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흘러나올 때까지. 너희 좀 더러운 말이죠. 너희 입에서 그냥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훅 나올 때까지, 이게 터져가지고 흘러나올 때까지 내가 먹여주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 얘기예요. 성경의 이름같이 너희에 대해서 생수의 생명이 가리, 진짜 생명이 가리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뭐예요?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날마다 삶에서 진단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수의 강이, 사람을 살리는 강이 내 입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흘러 넘치는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그 생수의 강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요? 성령이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치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성령의 역사가 다 품어져 나오고, 이루려고요. 예수께 오는 자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저 잘려버린 버드나무 같이 말라버린 인생 가운데 예수께서 주기를 원했던 게 뭐예요? 말라버린 버드나무가 누굴 상징해요? 우리를 상징해요. 더 이상 공급받아서 살 수 없, 뭐가 공급되지 않아요? 살 수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의 생명수로 갚아주시겠다고요. 이게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생수강을 우리에게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을 여시고, 우리의 입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은혜의 생수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게 복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목말라하고 갈급하고 내 삶이 마르고 내 경제적인 것 정말 바짝 말라서 마른 감은 완전 바짝바짝 말라버린 논바닥 같은 데에서 생명수가, 은혜의 싹이, 생명의 나무들이 자라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거를 믿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생명의 은혜, 생명의 은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넘쳐 흐를 때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